예장통합 동부지역 장로협의회가 18일 제27회 정기총회를 봉화제일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부산, 강원, 영남 등 동부지역 200여 명의 장로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서부교회 이정우 목사가 하나님만 보고 갑시다라는 제목으로 개회예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봉화제일교회 안병주 장로가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으며 경선을 벌인 수석 부회장에는 부산 대동교회 진병호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또 직전 회장에게 공로 증서를 전달하고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